아직 8월인데 울산적 친환경차 보조금이 벌써 바닥났습니다. 울산시가 돈이 없다며 보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인데 차량이 출고돼도 울산 시민은 올해 더 이상 친환경차를 살수 없습니다. 이도욱 기자입니다. 인기 모델인 아이오닉5와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 전용 모델인 GV60. 모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생산되지만 정작 울산 시민들은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이 이미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신차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겨우 출고가 되어도 보조금이 남아있는 다른 도시로 넘겨야 합니다. 이제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내년도 정확히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 장담 못해요. 울산의 공모대 수가 타시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까. 실제 올해 울산 지역 전기차 보조금 공고 대수는 승용차의 경우 841대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의 6분의 1, 광주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인구가 3분의 1도 되지 않는 세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울산만 전기차 보조금이 바닥났습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정부가 울산에 배정한 보조금은 650대분. 하지만 울산시가 200대분 예산만 마련해 올해 보조금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국기는 우리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기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좀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또 요구를 별도로 해놨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따라가지 못하는 울산시의 보조금 예산 때문에 친환경차 전성 시대에 울산 시민들만 소외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